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유사시를 대비한 건데요. 강남구는 노후되거나 내진 설계가 안된 대피시설을 일부 지정 해제하고 신규 대피 공간을 지정합니다. 지역배 기자입니다. 주택가 인근 한 대형 건물입니다. 건물 곳곳에 비상대피시설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.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지하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임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됩니다. 지난해까지 지정된 강남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모두 230곳. 이 가운데 46곳은 올해부터 지정 해제됐습니다. 대피 기능이나 방송 청취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20년 이상 노후된 벽 두께가 30cm 미만, 진도 5.0 이상의 내진 설계가 안된 시설들입니다. 2000년 이전 건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된 그 59군데의 그 대피소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벽 두께라든가 층고라든가 그리고 노후도 그런 거를 봐서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2005년 이후 건축된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되고 주민이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설이 추가 지정됐습니다. 강남구는 현재 3.3제곱미터에 4명인 수용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57만 명 대비 200%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의 비상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강남에서 각종 경제활동이나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정된 대피소를 갖다가 우리가 그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분들이 응급상황 시에 그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. 비상대피시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나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강남구는 이번 일제 정비가 끝나면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강남구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 전 세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.